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오늘 양시장 막판 스퍼트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3200선 안착에 성공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내수 소비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화, 엔터, 뭐 여행할 것 없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소비주의 시선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소비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소외감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하시면서요, 그 소외감 좀 덜어내시고 좀 고민도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저희 시장을 지켜주실 분이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도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오늘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 가지 조금은 아쉬운 것은 여전히 뭐 수급적으로 뭐 공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죠. 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이제 매도세가 좀 줄어들면서 결국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 오늘도 매수로 들어오면 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반등을 해줘야 하는 구간, 추가적인 상승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상승력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충분히 더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섹터가 이제 순환매 성격으로 돌아가면서 그래도 종목별로, 업종별로, 섹터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던 월요일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요, 5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은데 참여하고 후회를 하시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3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김태성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총 5분 저희가 방송 말미에 공개할 예정 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5일간의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 기회 준비했으니까요. 이 마지막 기회 꼭 놓치지 않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샵 373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이나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향성이 좀 부족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어떻게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0289번 또는 023-7-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양시장 막판 스퍼트로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3200선 안착에 성공을 해줬고요. 또 소비주에 좀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서 확실히 좀 매기가 집중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 심리까지 개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행, 면세, 백화점, 카지노주 그리고 엔터주까지 강했는데요.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상승 영향으로 3192선에서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한때 3,18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결국 0.48% 오른 3,20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5,200억 원대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2,590억 원가량 사들였고요. 기관만이 7,800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안정적으로 상승 권역에서 머물었고요. 소폭 오른 979선에서 출발한 후에 결국 0.44% 오른 981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요. 개인 410억 원가량, 외국인은 190억 원 가까이 물량을 사들였고요. 기관은 개인을 사들인 물량만큼을 팔면서 460억 원대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5월의 마지막 거래를 기분 좋게 마감을 해줬어요. 네, 일단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양매수를 했던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움직임보다 종목별로 혹은 섹터별로 좀 특징이 굉장히 극명했던 하루였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좋았던 섹터를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총 상위 대형주, 결국 이제 지수가 오른다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예전보다 혹은 지난주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0.5% 이상의 강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6%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좋았던 섹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이 5G 기업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기업이 KMW,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제 나라별로 투자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회복세로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에 다시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관련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제가 아마 방송을 통해서 유사한 이야기 많이 드렸을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기업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 좋았던 섹터를 또 꼽아보자면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 배터리 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물론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정말 이제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치적으로도 실망 매도 물량보다도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대다수의 이 레포트들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을 좀 나타냅니다. 뭐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 이 양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오늘 부진했던 섹터 또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렇게 제법 괜찮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컨택주의 순환매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5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이 되면 이 이벤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후회하시기 전에 얼른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종목 거민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남기시고 또 김태성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 올라갑니다. 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5일간의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 기회도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전문가의 무료 리딩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 메시지 고민 많이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랜 시장이긴 하지만 좀 매기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문자 상담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자 온 것들 좀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주신 분은요. 아남전자 문의를 주신 분이세요. 3327번님이시고 매수가 3170원, 비중 좀 많이 들고 계신데 70%를 들고 계세요. 너무 힘들다고 상담 꼭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 또 네. IT가 지금 조금 깨어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네, 일단 이 시청자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주식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아난점자가 잘 해결이 돼서 현금이 생겨서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 하시더라도 한 종목에 정말 아무리 확실한 종목이다 할지라도 저는 전체 계좌의 30%를 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리면서 종목을 좀 봐드리도록 하면 아난전자도 결국에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혹은 전기차의 시장에 대한 이 발전 혹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 완성차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졌죠. 점차적으로 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남전자 같은 관련주들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 주식,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강력한 모멘텀이 붙어주거나 혹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거래량이 붙어주거나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아야지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난전자는 우선 주가의 위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나 하단의 거래량을 좀 한번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즉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난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아, 지금 시장은 아난전자에 관심을 주기가 모멘텀이 해당 기업의 상승 가능성이 좀 적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이죠. 오늘 이 없는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온 오늘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번 더 해서 이 3,000원이라고 하는 매물대만 소화를 해준다면 3,000원이라고 하는 매물대만 소화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매수가 이상 뭐 3,500원까지도 한번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해당 기업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주면서 우선 현재 위치에서는 뭐 추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시청자분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2,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3,5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남전자는요. 3,000원 매물대 소화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주신 분은요. 제넥신 문의 주신 분이세요. 6105번님이시고 매수가 14만 5천 원, 비중 10%를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오르기는 했는데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최근에. 네.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주가 되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보통 반도체 IT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이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오늘 강하면 내일도 강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과 내일 강하면 내일 모레 또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것을 이제 추세라고 하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제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하루 강하고 그 다음날 또 약하고, 또 그 다음날 강하고, 또 그 다음날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그 어느 때보다 제약바이오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지만 이 코스닥 지수가 더 크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이렇게 핑퐁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좀 강하게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체 계좌의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면역 항암제도 있고 뭐 백신 관련한 이슈도 지금 테마적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이제 올라갈 때 차트 기준으로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 상단 고가를 좀 돌파하면서 넘어갈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만약에 100주다. 그러면 100주를 더 사는 거예요. 비중을 더 추가를 해서 불타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것을. 저는 차라리 그러한 전략이 더 좋은 지금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또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밀리는 게 또 제약바이오거든요. 반대로 한번 또 상승력, 탄력이 받으면 정말 또 멋지게 상승하는 종목이 제약바이오인 만큼 제넥신도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은 보유하시되 12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그때 오히려 비중을 확대를 하시면서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 추가 매수 의견까지 자세히 좀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것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75번님, 안녕하세요. 선도전기 4,045원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5805번님은 웹젠 게임주 문의를 주셨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0101번님은 김태성 외쳐주셨고요. 또 대창 문의 주신 7201번님도 계시고 5122번님은 커피 먹고 싶어요를 하셨는데 저희 팀장님 성함이 틀리셨습니다. 그래서 김태성 세 글자 남기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커피 먹고 싶은 마음 잘 알겠으니까 저희가 꼭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이렇게 커피 먹고 싶어요라고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커피가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로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5일간 무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6119입니다. ITM 반도체 119가 들어가서 진짜 급함이 느껴지시는데 매수가 49,700원, 비중 20% 들고 계신데 매수가 회복이 언제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름은 반도체인데 2차전지 사업을 좀 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2차전지 배터리도 배터리인데 우리가 이제 에어팟이라고 하죠. 아, 네.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보면 다들 이제 이거를 끼고 계세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팔았다라는 것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 이 무선 이어폰이 갑작스럽게 많이 팔린 건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매출이 나왔던 제품이고 그동안은 이제 좀 누적으로 했을 때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뭐 지금에서 갑자기 그 제품이 대형 히트를 친다? 그것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또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새로운 버전의 이제 모델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저는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이제 갤럭시 시리즈든 뭐 아이폰 시리즈든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특히 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마다 관련 부품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제 이 ITM 반도체 관련, 아니, 그러니까 ITM 반도체의 주가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모바일 부품주도 굉장히 제법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5G 관련 통신주가 이제 먼저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신 부품주들이 또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이 5G 모델들의 또 판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ITM 반도체도 충분히 그러한 테마로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ITM 반도체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양매수가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시장인데 안타깝게도 기관이 매도를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ITM 반도체 개별 기업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도 지금 많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M 반도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죠.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뭐 두 달 동안 횡보를 기록하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단으로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이번에 이렇게 이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유사한 기업들, 유사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요. KMW 같은 기업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박스권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실적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ITM 반도체도 충분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 긍정적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잠시 후에 이어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참여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잠시 후에 이어지는데요.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 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일전자에. 네, 신일전자예요. 신일전자고 매수가 비중이요? 2,220원에 30%. 2,22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네. 네, 주가가 좀 많이 지지부진했었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세요? 그러니까 여름 그 특수를 바라보고 네네. 2주 전에 샀거든요. 네네네. 네, 많이 빠졌어요. 산 뒤로. 아, 네. 매수하자마자 많이 빠져서. 전망이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요. 네, 저희가 자세한 전망 문의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름 테마를 노리시고 네.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직 여름이 안 왔지 않습니까? 아, 네. 그죠? 여름이 안 왔기 때문에 시청자분 조금 더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지금 더위가 시작이 될 때 저는 신일전자 제습기가 선풍기에 대한 매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사실 이제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긍정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많이 팔렸던 제습기가 올해도 또 많이 팔리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만약에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작년에 비가 제 기억으로는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만약에 작년보다는 비가 덜 오면서 오히려 날씨가 더 더워진다라고 한다면 이 선풍기 쪽 그렇죠. 냉방 쪽 계열의 제품이 충분히 잘 팔리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계절적인 성수기에 힘입어서 충분히 더 지금 위치에서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저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를 하시면서 지금 5월 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이 여름 관련주는 7월까지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아마 이제 가장 강력하게 좀 오를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열대야 이야기가 만약 뉴스에 나온다? 그러면 신일전자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장마전선이 북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신일전자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를 기다리시면서 신일전자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일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긍정적인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화이트진로. 화이트진로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금요일에 38,000원에. 네, 38,000원의 비중은요? 70%. 70%요? 아, 예. 많이 담고 계시는구나. 예. 네, 그래도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오늘 이걸 보고 예상이 적중했어요. 네, 아, 네, 너무 다행인데 앞으로의 흐름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 문의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이 내수 소비주가 좋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시청자분 신일전자 이야기한 거 혹시 방송 들으셨진 모르겠지만
이 하이트즐러도 사실 이제 여름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예, 맞아요. 예. 네, 맥주 소비가 또 많이 늘어나요. 그쵸. 네, 많이 늘어나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가 뭐 한강 같은 곳 혹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게 마시는 것이 금지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에는 그래도 뭐 코로나19가 여전히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또 완화된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즐길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가 전화 통화를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생각은 아,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구나라는 이 좀 그게 짙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현재 구간부터 뭐 4만 원대까지 분할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절반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서도 예상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름이 오게 되면 관련주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요. 당연히 목표는 이 전 고점. 네, 4만 7천 원대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4만 7천까지 볼 수 있겠어요? 네,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절반은 대신에 수익 실현하신 이후에 그죠? 절반만 내일 수익 실현하라고요? 그렇죠. 내일 아침에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4만 7천 원 목표가 한번 잡아 가볼게요. 이해되셨죠? 다 갖고 4만 7천 원까지 가면 어떠겠어요? 아,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수익을 딱 봤는데 만약에 손절로 넘어가게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면 대응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수익 구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절반은 꼭 확정을 하시고 절반은 매수가를 손절가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만약에 빠진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일 때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매수가에 오면 절반은 다시 매도를 하고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절반은 그냥 꼭 4만 7천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네. 손해가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갈 때까지 그렇죠. 목표까지 가볼까 싶은데 아,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그 방법에 찬성을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젤러는요, 앞으로 지금 여름이 역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절반 수익 실현 의견 주신점도 참고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좀 인사 좀 나누고 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5866번님,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2만 원, 비중 30%인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6024번님은 현대글로비스 20% 들고 계신데 비중 말씀을 해주시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835번님은 인트론 바이오 문의 주셨고요. 2890번님은 김태성 전문가님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감사의 문자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또 2589번님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매번 오늘장이 끝나면 이 시간만 기다려준다고 상담 감사하다고 김태성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한국전력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삼성중공업 4905번님은 또 능력자 김태성 전문가님 뷰티풀 박재은 앵커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오늘 선물 받고 싶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저희 오늘 많은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커피 쿠폰 이벤트 마지막 날인 만큼 정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꼭 이겨내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요. 빨리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상담 진행과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러면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 2890번님 조이시티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1200원 그리고 30% 비중 들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오늘 오른 게임주들도 있는데 좀 아무래도 컨택주 수만매다 보니까 언택트주는 조금 부진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조이시티를 단순히 게임주로만 보기에는 이제는 저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로드뷰 F2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지난 12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또 많은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주이면서 동시에 웹툰 관련주로 저는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선은 조이시티가 아직은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추세가 크게 이탈이 됐다. 혹은 추세를 지금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서 좀 마감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우상향을 하긴 했습니다. 우상향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추세를 만약에 여기서 차익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되면 이탈을 할 수 있는 가격까지 조금 아슬아슬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보다도 더 기다렸다가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조이시티 기업이 앞으로 그러면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주가가 나중에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거의 1년여 동안 이탈되지 않았던 추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추세가 이탈이 되고 추세가 깨졌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 투자자분이 생각하셨던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횡보 혹은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저는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아쉽겠습니다만은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번 주 안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려서 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위로만 안착해준다면 저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수가에서 너무 걱정 없이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위치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을 보면서 8,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10,000원 이상 상승 시에는 그대로 보유하면서 13,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시티는 8,000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항세 실업을. 네. 아까 잘못 얘기를 했는데. 네네. 26,300원에 샀는데, 물론 23,600원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아, 23,600원이요? 네, 26,300원이에요. 아, 27,300원이시고. 26,300원. 아, 죄송합니다. 26,300원이시고, 비중은 네, 그럼 얼마나 들고 계세요? 15%요? 네. 아, 지금 딱 매수가에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저희가 자세한 전망 문의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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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매수가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투자자분 지금 매수한 가격과 현재가의 괴리가 크지 않는데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저는 뭐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네. 일단 한세 실업을 포함해서 의료 소비는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섹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만약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동안 사고 싶었던 비중을 더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만약에 더 내려가면 거래 비중을 더 실어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위치에서 굳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한세실업 본업. 의류가 앞으로도 잘 팔릴 것이냐 아니면 팔리지 않을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작년보다는 더 많이 팔리겠죠. 팔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체 계좌의 뭐 비중 20%에서 25%만 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만 관리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주봉 혹은 월봉을 보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그거 볼 줄은 알아요. 아, 볼 줄은 아세요? 그러면 제가 주봉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봉은요. 그렇죠. 근데 주봉은 그렇게 근데 많이 안 올랐어요. 주봉, 그리고 월봉 보면 아직 한참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이 많아요.
아, 그렇죠. 네. 월봉은 많아서 저는 만약에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당연히 주봉산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5,000원 부분을 1차 목표가를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 단기는 안 봐요. 만약에 이제 조금 단기... 네, 더 가져가셨으면 하는 네. 마음으로 매수를 하신 거라면 저는 네. 4만원, 45,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대신에 네. 제가 지금 간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그렇죠. 다음 달에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한세시로 장기니까 3만 원 정도 장기니까는 그렇죠. 한세시로 아마 매매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네. 막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이제 올라갈 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의류 같은 거 봉제를 한세시럽에서 많이 해가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한세실업의 경우에는 정말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오늘? 아, 그 매드캡 투어를 네네. 3627원에 50% 비중 갖고 있는데요. 아, 3627원에 비중 50%요? 네.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오늘 좀 주도주 중에 하나였는데, 그죠? 네, 다른 그 여행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도 매드캡 투어를 구매를 했는데 네네. 이렇게 제 평단가에서 확 오르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아, 네, 여행주 다른 건 잘 갔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갔을까 궁금하셨던 거죠? 네. 네네, 저희가 자세한 문의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이 여행주가 오늘 주도 섹터였잖아요. 근데 좀 아쉬우신가 봐요, 아무래도. 일단 뭐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네, 시청자 뭐 오늘 하나 투어, 모두 투어는 올라가는데 노랑풍선도 올라가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레드캡 투어만 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걸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일단 여행사 안에서도 좀 유형이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거예요, 시청자분. 어떤 유형이 있냐면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자율여행이 아니에요. 네, 자유여행이 아니고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여행에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가 오르기 전에 미리 올랐던 게 레드캡 투어입니다. 네, 레드캡 투어 그리고 노랑풍선이 먼저 움직였고 그 이후에 지금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 관련 기업들이 이제 따라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섹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위치에서 비중이 10%라고 하신다라고 했으면은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더 가져가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계좌의 비중이 50%라면 굉장히 지금 많은 비중을 지금 이 레드캡 투어에 매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 것보다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것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저는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내일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 이 3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를 넘어가면 정말로 모두 투어랑 하나 투어가 오늘 보여줬다시피 뭐 두 자릿수 이상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고 하면요. 25,000원까지도 기술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25,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는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실질적인 관광객의 수는 증가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코로나19가 아무리 완화가 되었고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여행을 지금 당장 갈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른 상황인데 만약에 실제로 관광이 풀리게 된다면 조금 더 관광을 함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부여가 된다면 관련주들은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저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대로 보유 의견을 드리되 문제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네, 내려온다 그래서 제가 25,000원 이탈되지 않으면 더 간다 그래서 조금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보다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하면서 25,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시고 올라간다면 35,000원 1차, 4만 원을 제가 2차 목표가로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많이 아쉬우셨다고 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레드캡 투어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516번님 와주셨고요. 6730번님, A택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고민 중이십니다. 0730번님은 지니뮤직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2000번님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또 4187번님은 다날 어떻게 대응할까요? 도와주세요. 울고 계십니다. 또 9417번님은 하트하트 하시면서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알체라 보유해도 좋을까예? 이렇게 사투리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29산업, LG전자, 한국가스공사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좀 많이 시원하진 않았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고민 해결도 하시고 커피도 한잔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이고요. 또 무료문자 체험 이벤트 전문가의 5일간의 무료문자 체험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GL팜텍이요. GL팜텍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540원에 15%입니다. 네, 1,540원에 비중 15% 들고 계시고요. 네. 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청자님? 한 달쯤 됐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떤 게 가장 네. 고민이실까요? 예, 네, 지금 계속 좀 한 일주일 넘게, 한 10일 넘게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아, 네네. 네.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전망 문의 드릴게요. 네. 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시청자분, 이 GL팜텍이요.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 혹시 네. 어떤 것을 이제 따로 보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차트도 좀 보고요. 네. 네. 향후 전망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샀거든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네. 됩니다. 특히 이제 네. 이렇게 의약품을 이제 다루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없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GL팜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아쉽게도 실적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분기 실적이 나온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지금 대표할 만한 기술력이 조금은 모자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GL팜텍이 올해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에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업의 본업보다도 특정 정치인과 관련한 테마로 엮이면서 지금 정치 테마주의 흐름을 좀 나타냈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아마 이 방송을 꾸준히 들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대선이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치 테마주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네, 실적이 네.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관련 정치 테마주로서의 뭐 시세가 한번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지금 전체 계좌의 비중이 15%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가격과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의 힘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지금 1,400원인데 1,2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보유 비중의 절반은 꼭 손절을 하세요. 네. 아, 1,200원이요? 네, 절반은 꼭 손절을 하셨다가 나중에 만약에 손절한 이후에 다시 1,700원 위로 올라온다? 그럼 손절한 수량을 기억하셨다가 그때 다시 사시면 됩니다. 네, 그때 네. 다시 사셔서 만약 더 올라간다면 그때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나 정치 테마주로서의 흐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저는 우선은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엘팜텍 보유 의견 주셨고요. 1200원 도달 시 절반 손절 의견 주신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나누고 가도록 할게요. 6795번님, 미코를 문의를 주셨고요. 1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아무래도 장기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8259번님은 소프트캠프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비중 많이 들고 계셔서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0번님, 0730번님, 2000번님, 4187번님, 9417번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4942번님은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5866번님은 삼성 엔지니어링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오늘 정말 다양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인트론바이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5월 마지막 기회죠.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전문가의 무료 리딩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도 오늘 참여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저희 방송은요, 투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5G 업황 회복과 함께 간다. 머큐리. 오늘의 공략주는 머큐리입니다. 아무래도 5G 업황이 회복되는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 관심을 주는 섹터를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다시 한번 투자가 시작이 된다면 일본 그리고 미국, 인도 이렇게 이제 유럽까지 다시 한번 매출들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들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특히 뭐 KMW라든지 뭐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오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종목군들과 같이 움직이는 2등주, 3등주에 준하는 종목을 지금 이치에서 매매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갖고 왔던 종목들이 좀 대형주를 많이 갖고 왔어요. 뭐 CJ, ENN 같은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5G 관련 기업들도 대형주로 갖고 와야 되나 아니면 중소형주로 갖고 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종목별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종목별 장세가 나타났을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저는 중소형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머큐리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머큐리 이제 대표적으로 5G 통신 부품주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G 관련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따라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현재 위치 9,750원 저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저는 좀 높게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뭐 만 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12,000원 이상을 한번 바라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손절선을 좀 짧게 잡아드릴 수 있다는 것.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포트에 꼭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G가 회복을 하고 있고 또 중소형주의 탄력 기대를 모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 함께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신 만큼 저희 다섯 분께 추가로 선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커피 쿠폰 이벤트도 많이 끝까지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 함께 해주셨는 커피 쿠폰 이벤트 대망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떤 분들이 과연 당첨되셨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꼭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장 기운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내일도 상승 기류 계속해서 이어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내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